젊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저게 뭐 열심히 한다. 한 푼 두 푼 번다.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. 좀 빨리 벌었으면 또 크게 벌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또 어른들은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옛날 생각하고 사는 거.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만 원 벌어도 2만 원 벌어도 내가 벌은 만큼만 쓰면 되니까. 느린 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넘어온 고갯길 인생. 그것이 이분들이 살아온 방법입니다. 어머니, 저 이제 가볼게요. 아, 그거, 이거 갖고 가시오. 응? 제가요, 감독님 드리려고 장아찌 가가지고 왔어요. 에이. 너무 열심히 살아서 고마워서 내가 드리려고. 이게 개더럽이라는 거야. 드셔보세요. 아유, 이거 잘 먹을게요. 예. 내 딸 같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게 고마워서. 네, 네. 어머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. 지난날 그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헤쳐온 사람들. 정선의 할머니들이 풀어놓는 보따리엔 그래서 산나물만이 아닌 인생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. 할머니 생각에 오일장은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갈 것 같아요. 응? 이 오일장이요. 응. 우리 할머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또 이어가나 가잖아.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 많잖아. 이게 나가는 거야. 사람 또 이게 나무 다 똑같아. 사람하고 산나물하고 똑같아요? 그럼. 또 참 자녀들이 또 커서 그렇게 되고 되고 하니 똑같지, 그지? 산나물 또 꺾어도 또 자라는 것처럼. 그래. 우리 할머님들 세대가 지나가도 또 꺾어고 또 꺾어고 그렇지. 지금도 이곳에 가면 세월을 이겨온 우리 모두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추억의 시골 장터에서 만난 강원도의 힘. 그것은 바로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.